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씨발. 어, 이빨에 고춧가루 껴서. 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반가워, 친구들. 오디오도 체크. 아예 카메라 먼저 체크해. 오디오도 체크. No one else will take one. AB Mark. 오늘은 말이 좋지. 사실은 이 방송 키기 전에 여러분 몰래 내가 뭘 먹었어요. 먹었는데 아우 지금 그거가 지금 속이 아주 왜고 아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매콤하면서 짭조름한 게 먹고 싶은 거예요. 저기 무슨 민족 그거 뒤져보다가 육안의 닭갈비가 제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사로잡아. 예, 그래서 주문을 해봤는데 갈릭 철판 볶음밥 도시락 한 개 14,000원인데 모짜렐라 치즈 추가해서 2,000원 추가돼서 16,000원에 비빔 막국수 한 개 6,000원 콜라 한 개 2,000원 배달 팁 1,900원 총 결제 금액 25,900원 결제 방법 카카오페이 전화번호 010 오 마이 갓 양 존일나 적은데? 14,000원인데 이거밖에 안 온다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씨발. 어, 뭐야? 왜 똑같은 게 또 있지? 아, 2인분이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국수겠네? 내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닌데? 이게 뭐 들어있어요? 새코미 소스랑 감겨자. 자, 막국수가 또 메인 메뉴죠. 와우, 홀리 몰리. 제대로 돼 있는데 이거? 자, 근데 비빔막국수인데 이거 국물 왜 중겨? 조금 부어가지고 먹는 건가?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국수는 항상 그렇듯이 뇌가 오죠, 뇌. 어, it's your brain. 아, 민지성님 10,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육안의 이 볶음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System is ready. This is thumbnail. 좋은 생각 났어. 여기다가 밥을 그냥 다 때려 박아. 아 이게 도시락 개념으로 판매하는 거였어, 여러분. 밥상머리 뒤집어 엎을 뻔했어요. 아 효영님 4,900원 고맙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 노래 불러달라고요? 4,900원어치 갑니다. 생일 축. 와. 김치를 여기다 이렇게 놔야겠다. 어 비주얼은 개똥인데 어 맛있다. 역시 맛있어. 새콤 소스 안 넣는데 넣을까요? 아 육수 넣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헬로 from the other side. 육수랑 새콤이 둘 다 넣어야. 전라도 분이세요? 육수랑 새콤이 소스랑 둘 다 넣어야 이게 제대로 먹는 건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 오늘 진짜 대박인 거. 아니 빅불 형님들이랑 콜라보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사무실 첫방문이라고 과일을 뭐 간단하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바나나랑 레몬이랑 체리랑 뭐 이런 식으로 사오셨는데 바나나를 제가 모르고 이제 냉장고 그때 냉장고가 딱 왔었거든. 바나나를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바나나는 원래 냉장고에 넣으면 그렇게 까맣게 변해요? 그걸 까매지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그래서 바로 뺐죠 하루 만에. 하루 뒤에 아 하루도 아니야 한 12시간 뒤에 바로 뺐어요. 그래서 꺼내놓으면은 사라질 줄 알았지 까매진 게. 근데 안 사라지더라고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덥잖아요. 거의 바나나 나는 날씨잖아. 꺼내놨는데 까매진 게 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봤는데 바나나 색깔이 요색 이게 제 지금 티셔츠 색깔이랑 똑같아져 있는 거예요. 헐 이게 뭐지? 근데 중간중간에 아 이거 밥맛 떨어지겠다. 안 되겠다. 바나나 한 3개밖에 못 먹었는데 그거 죄송스럽네요. 빅불 형님들께. 까매도 속이 많이 안 물러서 먹어도 된다고?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있더라고요 바나나에.
소리여서 고춧가루 여기로 갔네. 여러분 소개팅 나갔는데 소개팅 남이 이게 고춧가루 껴있다 이빨에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어, 반갑습니다. 어, 진짜 이쁘시네요 그쪽.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우 더러워 씨. 어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아 어우 돌아. 아가리 스포 싹 닦고 화장실 가서 고춧가루 싹 빼고 와. 어우 밥맛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잠깐만 내가 분명 갈릭 철판 볶음밥을 주문했는데 갈릭 맛이 전혀 안 느껴지니까 잘못 주문한 건가? 한번 이거 또 참교육 들어가? 떡 들어있어. 떡 들어있어. 떡이 되게 얇게 썰려서 들어있네. 아 맞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헬스위크 찍어야 되기 때문에 헬스위크 2편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 방송 없습니다. OMG? 유룩소 레드? 예스! 비커즈? 아이엠 홍익인간! 유노 홍익인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 미리 그 물류 형님한테 야 새끼야 너 다이어트 도시락 한번 팔아볼래? 이렇게 말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샘플 받았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다이어트 도시락만 먹으면서 살이 빠지나 안 빠지나 삼시 세끼 다 먹고 그 효과가 있다 그럼 팔라고요. 예. 살 빼는 법? 적게 먹고 운동하기. 이 다이어트 도시락은 다 칼로리 낮게 다 나트륨 낮게 만들었어요. 예, 양도 적고 중요한 점은 얼마나 맛있나 다이어트 도시락 주제에. 나트륨 높던데? 내가 팔 다이어트 도시락 너가 봤어? 보고 얘기하는 거야? 뭔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팔 거 그거 성분표 보니까 하루 나트륨 권장량 얼마 차지 안 하던데? 뭐 이거 면 먹고 하는 거 있잖아 칼로리 낮다는 거 그거 뭐 나트륨 보니까 1일 권장량이 1200%? 그 정도 나오더라고? 전 그런 건 안 팔아요. 저는 딱 봤는데 어? C18 이거 내가 팔았다가는 내가 욕 뒤지게 먹겠다 이런 거 안 팔아요. 죄송한데 양심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욕먹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거 탄수화물 덩어리 마지막이 오늘이 내가 해보고 괜찮으면은 독주한테 강매해가지고 줄 수는 없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못 줘요 아무리 친구라도. 내가 걔한테 주고 온 게 몇 개인데 에어컨 줬지 시길발 테이블 줬지 아니 책상 줬지 서랍 줬지 침대는 싸게 팔았고 남은 걸 라룩 줘야 되거든. 이현욱 씨 주작 한번 합시다. 사실은 제가 방송 키기 전에 요거를 먹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뒤질 것 같더라고. 니글니글 거려가지고 어우 이거랑 무슨 그 터키 빵 먹었거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뭐 육안에 윤간에였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육안에 닭갈비 왜 이렇게 팔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건가? 이렇게 도시락처럼 파는 게? 근데 최소 2인분만 된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근데 육안에는 항상 느끼는 건데 가성비가 좋아 솔직히.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이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음 시간이라는 말을 고민을 해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널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이라는 말을 남발을 하는데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